예, 그래서 쭉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역할을 이끌라잡입니다. 그죠? 그래서 325쪽, 뭐, 역할, 끼짜, 뭐, 이제 뭐, 라싸, 이런 걸 해서 했고죠.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특징으로서는 하나이지만 다시 이렇게 14가지 역할을 한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마음을 분류해보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깊어진다는 마음은 뭡니까? 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있잖아요. 예, 이해가 그만큼 심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라면 뭡니까? 예? 역할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심도 깊게 쫙 해보는 사람은,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나, 진화, 대화하면 뭡니까? 수준이 낮은 이야기로. 두 가지 운을 갖고 태어나서 그죠? 깨닫지도 못할 사람들. 이 하는 그거로 그렇게 집을 해버립니다. 다시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와, 이제 이런 참나 지나 대화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와, 수준 없는 사람 될까 싶어서 못하겠죠? 요런 말씀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326쪽입니다. 역할을 길러자면 14가지가 있겠습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 자,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5가지 아르마리 등의 10가지가 된다. 5가지 아르마리는 뭡니까?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거 뭡니까? 우리 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그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역할은 보는 역할을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귀의 아르마리 역할은 뭡니까? 듣는 역할을 하고요. 코의 아르마리 역할은 냄새만 역할. 아,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마음을 읽어서 제가 고마워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요 다섯 가지를 불교에서 하면 뭡니까? 전오식의 역할, 이래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전체 열 가지 역할로 줄어듭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0가지 역할,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10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동시에 모니를 합니다. 됐죠? 그죠? 동시에 모니를 합니다. 그죠? 이 5개 중에 하나밖에 모니를 합니다. 어머, 왜 하나밖에 못 내는데? 보고 듣고 동시에 안 됩니다. 불교하고 우리 인도, 그죠? 저쪽 인명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이나교에서는 동시에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갖고, 저, 논리적, 그죠, 뭐, 그 논쟁을 많이 하는데, 저, 이쪽, 우리 불교하고 힌두교, 저, 그 논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뭡니까?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요 10가지가 된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밑에. 자, 우리 재생연결 역할하는 데서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 재생연결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예, 그,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327쪽 재류입니다. 327쪽 재류에 보면은, 아비담마에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327쪽 두 번째 줄, 아비담마에서는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됐죠? 그죠? 한생의 최초로 일어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빠띠 산디 윈냐나입니다. 그래서 빠띠 산디란 말은 재생연결, 즉 그죠? 그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는 건 뭡니까? 전생과 금생 혹은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대상이 뭘까요? 그때는 뭐를 못 봅니다. 그죠? 한생의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갖고 대상을 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죠? 재생연결식이 가지는 대상을 이 책에서만 해도 또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생에서 있잖아요. 우리 자화나라 해서 요 뒤에 나옵니다. 업을 짓는 과정을 자화나 과정이라 합니다. 근데 한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그죠? 한생에서 사한 여러 가지 업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업들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겠죠? 그죠? 왜 불교에서는 원인을 업으로 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금생에, 그죠? 백 쪽의 업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100조개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뭐, 그죠? 한 100억 개를 짓다 합시다. 그럼 100억 개 업을 짓으면은 100억 개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형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억 개 업을 지은 그것이 그 가운데 어떤 강력한 업이 재생형식을 결정하겠죠? 그죠? 그렇죠. 요거는 5장에서 다 따집니다. 100억 개 업을 짓는데 어떤 업이 재생형식을 결정하냐? 문득 결정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죠? 5장에 가면은 업을 16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가지 업이 주로 뭡니까? 이거를 분류한 데 있습니다. 어떤 업이 재생형식을 결정하는가?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그 법칙에 의해서, 이걸 미야마 법칙이라 합니다. 딱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즉, 이것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잘은 몰라도 그래 돼야 될 것 같죠? 어떤 게 결정하기는? 그런 게 뭡니까? 우리 불교 안에서도 특히 도교 안에 염라대왕이 나오잖아요. 염라대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불교식으로 하면 업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아서 재생연결식을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는 뭡니까? 에? 보통의, 그죠? 중생들은 무슨 과보로 재생연결식인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있잖아, 그죠? 명부를 가지고 와서, 카미어, 이러고, 그죠? 시다운 프리즈 이나 그죠? 이걸 딱 아 너는 뭐 요런 거를 짓고 요런 거 짓고 요런 아 요렇게는 아 좋은 것도 보니까 나쁜 것도 막 아 너는 보니까 에? 안 되겠다. 너는 뭐 아귀로 태어나야 되겠다. 아귀 딱 이러면 뭡니까? 엥 아귀로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 그죠? 무슨 소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그게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방법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요래 되어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364쪽입니다. 364쪽에 보면은 그 제가 설명해놨죠, 그죠? 예. 문에서 벗어난 마음 해갖고, 그죠? 자, 그래서 364쪽 제일 밑에 보면은 업, 됐죠? 그럼 365쪽에 보면은 업의 표상, 그 밑에 보면은 태어날 곳의 표상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혹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한 생의 재생연결식은 뭡니까? 그것이 그 생의 존재 지속심으로 거듭해서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일어나서 바왕과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한 생에 깨구리로 태어났다. 그죠? 깨구리로 태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죠? 그렇죠?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 생의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딱, 그죠? 하고 그죠? 깨구리로 딱 재생연결식이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존재지속심으로 있잖아요. 계속 깨구리 방가가 있잖아요. 방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깨구리 방가로 깨굴 깨굴 이건 지금 제가 표상인 겁니다. 님 있다.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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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그 뭡니까? 존재지속심으로 방가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깨굴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음의 마음입니다. 딱 끝납니다. 됐죠? 죽음의 마음으로 딱 끝나기 전에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또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죠? 그 자원화 과정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죠? 그 깨구리가 있잖아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죠? 환심을 일으키다. 그죠? 그죠? 그 굉장한, 그죠? 밝은, 그죠? 행복한 그 표상이 있잖아요. 엄청난 광명으로 딱 됐다. 그죠? 예를 들어서 광명의 님이 있다가 딱 생겼다. 이러면 그죠? 그거를 대상해서 뭡니까? 그 광명처럼 밝은 곳으로 태어나겠죠? 천상 세계로, 그죠?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입니까? 천상의 신은 뭐라고 할까요? 깨구리라고, 그죠? 수준이 깨구리, 뱀, 이런 것밖에 안 돼갖고, 그죠? 그죠? 천상의 신으로 재생연결식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상의 신의 재생연결식이 또 거기서 흘러갑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재생연결식은 무엇을 대상으로 가지는가? 불교의 마음은 항상 대상을 따져야 됩니다. 대상 없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엄마야, 유식에서는 대상인데, 우리 유식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뭡니까? 유식에서 아래아식은 대상이 없지 않냐고, 저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 그래서 아래아식은 대상이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을 때는 뭡니까? 아리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불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리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좀, 뭡니까? 유식 30송, 그죠? 그 성유식론에서 딱 밝히고 있습니다. 종근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유식에서조차,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는 유식에서조차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생연결식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지속심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한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327쪽 네 번째 줄, 그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중생들은 죽는 순간에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생겨나온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 재생연결을 한생의 출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의 14가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로 들고 있다. 됐죠? 왜 해피름은 재생연결식을 제일 앞에 적어놨을까요?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고 한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한생과 그 다음 생을 연결하는 중간과정으로 존재한다고 북방불교에서 설명하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상자부 불교하고 우리 북방 아비담마, 즉 우리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교학적으로 볼 때 상자부에서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류 혹은 중음 혹은 안따라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북방불교는 북방 우리 저 설일체위부를 비롯한 북방 아비달마 불교와 우리 대승불교 유식부터 해서 죠 모든 대승불교는 중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 왜 인정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까야의 부처님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죠? 그럼 북방에서는 뭐요? 그럼 뭐 저거는 뭐 그래 하고 뭐 나는 뭐 그 하는 걸로 돼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논의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번역한 사람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 상국 때니까 경이 수천 개잖아, 그죠? 그걸 해보면, 한 서너 개 경에서 보면은, 중류를 인정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류를 인정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딱 보면 어떻게 해놨겠어요? 이거를 중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그죠? 중류에 대한 논의가 상자부 안에서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 장단점을 따지면 되겠죠, 그죠? 중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장점과 단점을 보면 되겠고요. 중류를 인정할 때 일어날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류를 인정하는 북방불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방불교에서는 중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49제 지내는 거 있잖아요. 49제 지내는 것은 중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49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우리 북방 모든 불교는 그 중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49제 지내야죠. 근데 상자불교에서는 49제를 안 지냅니다. 왜? 왜? 중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카페도 누가 그런 애 했어요. 내가 하도 가짜 내서 내가 답을 안 했어요. 바로 죽어갖고 죽자마자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게 뭐 확률로 따져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자부불교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중류는 상자부불교 좀 다분히 악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뺐다는 조상신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럼 우리 북방에서 중류를 인정한다면 이거는 이제 죽어서 다음 생거 어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뭡니까? 후손과 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우리 49제 지내는 것은 조상과 관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자부 입장에서는죠, 막 혹시 누가 막 중류 그거는 그죠? 한 어떤 다른 특정한 생의 몸을 받은 거로 봐버리면 간단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죠. 한 생에 몸을 받아 다음 생에 태어난 거로, 여기서 아기로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예, 간단 명료합니다. 오히려 중류를 인정해버리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류에서 업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류에서 업을 짓는 거 하고, 한 생에 죽어서 업을 짓는 거 하고, 중류에서 또 업을 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뭐, 그죠? 좋은 그걸로 하면 그게 좋은 공덕이 되고, 뭐,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북방에서는 북방식의, 이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래 봐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죠? 우리, 이제, 상자부 입장에서는 아기로 태어난 걸로 봐버리면 되는 거죠. 아기는, 그러고 뭡니까? 이거는 우리 특, 이제, 우리, 그, 조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뭡니까? 불교 이전부터 우리 뭡니까? 뭐, 동예, 부여, 이런 데 보면 조상신에 대한 거죠. 우리는 제사 문화가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불교가 들어와서 제사 지냈다. 막. 그거 아닙니다. 어제 기독교로 가는, 핑계대는 거 뭡니까? 기독교 하면 제사 안 지내야 된다. 막. 와, 제사 음식 만들고, 시어머니한테 그죠? 시달리고, 골치 아파라. 막. 그래서 막,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제사는 불교 문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물론, 북방에서 우리 49제 중류를 인정하니까, 그 뭐, 이쪽은 그죠? 근데 그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우리 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와 제는 보사타의 번역이고, 그죠? 제와 제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됐죠? 그죠? 뭐,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아기로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남북방에서 옛날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사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그죠? 뭐 그런 다음 이제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죠. 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죠? 뭐 그래서 뭐 중류가 있는가 없는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 전다 해놨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그래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재생 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19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19개가 되는데.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 도표를 보면은 재생연결 해갖고 동그라미 19개 딱 지났어요. 그죠? 그것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죠? 또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